전화 안 받죠? 제가 023440에 0207로 전화를 돌리고 있거든요.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한달 전부터 계속 전화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번호로 해볼게요. 02-3440-0276으로 해볼게요.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조주되는데요. 회사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질 않아요. 아, 네.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요. 자리를 한 달 동안 없는가요? 어디로 전화하셨는데요? 아니, 반기 보고서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했죠. 어느 전화번호를 했냐면 3440-0276은 고객 사정으로 전화 못 받는다 나오고 3440-0207은 벌써 한달 동안 전화를 안 받아요. 잠시만요. 0207이 한달 동안 전화 안 받을 리가 없는데요. 네, 자리에 계신데. 자리에 있다고요? 아, 오늘은 안 계신데요. 어제도 없었나요, 그럼요? 아래도 네. 없었고요? 잠시만요.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진 않아서 어제 오늘은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제가 이틀 전도 전화했는데요? 일주일 전도 전화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보는데요? 내일도 전화해 볼까요, 그러면요? 전화 받는가, 안 받는가? 네, 내일 전화 주세요. 주식 한 개도 없이 막강한 경영권 행사했던 김영준 전 회장 구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하그룹 3계사의 매각이나 또 거래 재개를 위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준과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생각했던 이하전기는 이준엽 대표에서 위종목 대표로 변경되고 난 뒤에 주주와의 소통이 완전 차단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완전 개판되고 자본잠식도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이하전기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었을까요? 2021년 자본금은 1,085억, 자본총계 2,644억, 매출 627억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28억, 순이익은 260억. 2022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1,455억, 자본총계 2,348억, 매출액 515억, 영업손실 마이너스 29억, 순이익 마이너스 678억. 2023년 사업보고서 자본금 2,365억, 자본총계 2,349억, 매출액 624억, 영업손실 마이너스 32억, 순이익 마이너스 313억. 2024년 1사분기 자본금 2,365억, 자본총계 2,270억, 매출 75억, 영업손실 마이너스 8억, 순손실 마이너스 74억. 2024년 2사분기 자본금 2,365억, 자본총계 2,187억, 매출액 122억, 영업손실 마이너스 6억, 순손실 마이너스 94억. 정지기간 동안 자본금은 1,455억에서 2,365억으로 증가. 자본총계는 2,348억에서 2,187억으로 감소. 정지기간 동안 메리츠 및 김영준의 시비행사로 900억 정도 자본금이 증가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증가하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자본총계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이하전기의 자본잠식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하전기의 대표이사는 위정목입니다. 올 3월달 정기주총에서 새로 선임되었고 그 전에 대표이사는 바로 이준엽이었죠. 위정목이 새로 와서 잠식이 되었다고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80년 12.12 사태 이후에 같은 물길로 취급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서로의 색깔이 다르듯이 이하전기 대표이사인 이준엽은 임시주총에서 모든 주주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정신밥도 안 먹고 하나하나 세밀히 다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적극적 외향적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취임한 위정목 대표이사는 그동안 주주연대와의 소통이나 또 직접적 전화통화를 꺼려하고 기자들 보도자료 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단지 홈페이지에다가 얼마 전 이하전기 전 경영진 김영준이가 구속된 걸 대해서 현 경영진이 아니다 전 경영진이다 라고 하는 소극적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재 위종목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로 이하전기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그 어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주주연대와의 소통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하전기 대표이사 위종목의 MBTI는 INTJ가 아닌가 INTJ로 생각이 되며 주주연대와 소통이나 또 소외주주와 소통을 잘한다 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일을 잘한다고 단정지어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이하그룹 3계사의
또 이하전기 대표이사로서 정신적 또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주들에게 소통 창구를 열어주고 어떻게 한국거래소가 내어준 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는지, 거래 재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것이 대표이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국민의, 백성의 안위에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는 대통령이니까 단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외교와 국방과 안보와 보안에만 신경 쓰면 되지 백성들의 삶 자체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거는 나의 소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요? 회삿돈으로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 즐기고 계시는데요. 회삿돈 반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것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